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금방 1년이 가고 참 눈이 오니까 참 눈은 우리 눈은 즐겁고 보기 좋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도 참 좋은데 우리 다리는 너무 불편하고 다닐 나가니까 미끄러지려고 하고 또 차는 눈이 쌓여서 오늘 또 여기 오려고 하는데 눈을 털고 또 우리 아파트는 너무 이제 질퍽질퍽하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그 눈을 작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참 눈으로 눈이 오면 눈은 즐겁고 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지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속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성도님들, 비리 복권천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리 복권천이라는 말은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하고 참은 법을 이기지 못하고 또 법은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권세는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이 말에서 참 권세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권을 잡은 사람들이 법을 고치지요. 자기들 편하게 고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까지도 합니다. 옛날 또한 왕들은 곧 왕이 법이었죠. 그러나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는 모두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공무궁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방금도 제가 이 쉬는 시간에 바로 우리 김태인계님에게 휴고책을 한 권 달라고 그래서 그 밑에 우리 빵집 커피집에 그 일하시는 아줌마 있어요. 그분하고 몇 번 내가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금방 갖다 주면서 휴고를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니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다 하시는 기절이지만 읽겠습니다. 16장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연속
시편 136편을 3일간에 걸쳐서 연속 말씀을 세 번을 보내드렸지요.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 우리 이경희 형제님이 왜 이렇게 시편 136편을 세 번을 보낼까 하고 감을 잡은 분도 계실 겁니다. 참 시편 84편 10절에서도 보면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 전에 그 문지기로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그암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라 자손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도 영광이건만 문지기가 아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최재형제님이 예배드릴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응용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었지요.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정말 귀한 신분을 받았지요. 바로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듣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권세를 주님에게 돌리는 생활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았다면 이 권세를 주님에게 돌리는 생활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향상을 위한 성도의 3대 덕목이 있죠. 잘 아시죠? 신앙 생활의 3대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그 중에 무엇은 최고라겠습니까? 바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성도의 3대 덕목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그리고 신앙 향상을 위한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생활의 실천 강목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이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이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인 것이지요. 저는 11월 12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먹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졌을 때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형편을 좋게 여길 때,
자기 형편을 만족할 때 사람이 기뻐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이 기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갖췄지요. 왜 갖췄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는 부모들로부터 또 여기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뭐입니까?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중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분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특히 또 우리는 자기 형편에 만족할 때 기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또 주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12월 3일 날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틈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우리가 틈을 두었을 때 꼭 마귀들은 틈을 타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그런 뜨거운 교제를 나눌 때는 그 마귀들이 틈을 마귀들이 두르지 못하더만 우리가 틈을 두었을 때 꼭 그 틈 사이에 마귀들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틈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으로 말하면 말씀은 뿌리에 해당되고 기도는 잎에 해당되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잎이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고 마는 것이지요. 나무가 뿌리가 말라버리고 잎이 말라버리면 나무는 말라서 죽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했을 때는 우리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집중적인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딸들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으셨죠. 특히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지요. 성도라는 신분은 놀라운 신분이지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으로 얻을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또 성도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알고 계시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조건을 갖췄는데도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신앙의 병이 걸린 것이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기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36편 1편에 나오는 기절이지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제가 말씀을 보내면서 문자에 다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탈무드에서 그 책을 보면 이런 기절이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자비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미가 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치고 싶은 소원과 갈망이 있어야 정상인 것이지요. 나아가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보혜로 사함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말 속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삶이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로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점심을 목장에서 먹고 용대 형제님하고 먹고 이제 저희 집에 가는데 조금 그 눈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야 뭐 뛰면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고 저도 옛날에 족구도 해본 실력 있고 운동은 좀 그런 것이 있어서 탁 뛰었는데 그냥 마냥 개구리같이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막. 그래서 일어나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거기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 골반이 나간다든지 다른 데가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최영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회사에서 트럭에서 잠깐 얼마 안 됐는데 뛰었다는 거예요. 뛰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나에게 이야기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탄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선은 그 임자를 알고 나아기는 주인의 구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문해를 쳐버리고 무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탄했을까요? 그런데 시편 136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시간이 얼마나 가냐 읽어보니까 한 6분 정도 걸려서 제가 안 읽고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편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4편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시편 136번 기자는 136번이 21절까지 있지요. 26절까지 있는데 매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가 지은지 모르지 미상이에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는 감사가 생활화가 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말씀이 무려 26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돌도 빠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이지요. 조목조목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26가지 내용을 시편 기자는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날마다 간격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26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던 것처럼 올해 2023년 올해 감사가 됐던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26가지만 나오겠어요? 많지요. 나도 최근에 와서만 감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넘어졌을 때 무릎도 조금만 아팠지만 하룻밤 자고 나니 하나도 안 아파서 감사했고요.
우리 손녀딸이 중이염이 걸렸는데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그 중이염이 잘못되면 수술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며칠간 하고 나서 오히려 빨리 나섰다고 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간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또 며칠 전에는 최형님이 동깃날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팥죽 먹기 오라고. 우리 최서영기랑 같이 오라고. 그래서 최서영기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빨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마취를 시켜서 가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를 빼려고 하는데 그 큰 차가 있잖아요. 그 트럭은 아니고 그 승용차도 아니고 뭡니까 그거. 아무리 밀어도 이 차가 나가지가 않아요. 나도 힘이 좀 있는데 밀어도 안 나와. 너무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관리실에서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이분 암만 해도 이분이 초짜배기 초보 운전이라고 전화했는데 사이드를 채워놓은 것 같으니까 좀 방송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는 뭐 사이드를 안 채워놨다는데 사이드 채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차를 빼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몰고 나오는데 여기 옥산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저 정공관 도로 거기서 어떤 유류차 큰 차가 승용차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고 나갔어요. 막 경찰차 입고 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때 만에 하나 내가 그냥 그때 빨리 나왔더라면 또 압니까? 그때 그 차랑 같이 비슷하게 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 주님께서 나의 그런 사정을 아시고 미리 그 차를 막으시고 나 빨리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하나님 참 그분께 감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 속에 인자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 감사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임했던 주님의 축복을 가만히 오래 헤아리면서 한번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아마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진정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긴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술로 부르는 찬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세상에서 빛의 자녀를처럼 행하면서 모든 일을 함께 있어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들으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형실을 보고 찬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행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과 우리 행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나는 과연 나의 행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그 형제를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삶과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선생님도 예배드릴 때 미가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요. 바로 미가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하던 미가 선지자가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가 6장 8절을 보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인자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았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그런 한 해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진 것을 줄 줄 아는 그런 삶이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정말 자비를 베푼 한 해였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편에서 정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이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믿는다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이 행동하게 하지요. 믿음은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움직인다. 감사가 언제나 따라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통하여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지니게 된 사람이지요. 하박국은 환난과 시련 때 감사의 노래를 배우고 감사한 사람이지요. 하박국은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갓난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박국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한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은 어떨 때 감사했습니까? 이미 그 나라를 침공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아닌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이렇게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다고요. 기적. 오자매님이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그냥 다닌 것 같지요. 이게 기적이다고요. 기적. 누워있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뇌경색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을 때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과연 더 창밖을 내다보면서 걸어다닐 수 있을까? 걸어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걸어다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의 눈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 속에 전근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았기 때문이지요. 감사가 입술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역대하 20장에서 보면 지금 암몬과 모압 조선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을 통해서 군을 정비하고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과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에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배석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사방은 온 백성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군대를 군인을 파견시킨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나아갔을 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감사가 입술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진리입니다. 맞지요? 바로 감사가 입술에 있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찬양들을 조직해서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했을 때 군인을 한 명 파견시키자고 거기에 가서 싸움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전멸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감사가 입술에 있는 자에게 승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바로 감사는 바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를 왜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이지요. 욕심!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은 비교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지금 성도님들 차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차 있지요. 조선시대 임금이 자동차 뭐라고 왔습니까? 기껏에 말 타봤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차 탄다고 벤츠 타고 생기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비교의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고 감사가 안 나는 것이지요.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성도님들이 감사합니다고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허락할 때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하면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다시 합니다. 내가 할게요. 한번 연습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적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한 게 좋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올해 꼭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